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자연 캠퍼스에서는 지난 3월 12일 제45대 총학생회와 제16대 건축대학의 공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김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연 캠퍼스는 총학생회와 건축대학 학생회 등 작년 11월에 진행된 학생 자치기구 선거에서 결정하지 못한 학생 자치기구의 선거를 새치기에 따라 3월로 미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공개 발표회를 지난 12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자연캠퍼스 명진당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공개 발표회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ICT 융합대학을 제외한 총학생회, 건축대학 학생회의 후보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학생회 생활을 해왔었고요. 이렇게 학생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제가 되게 큰 보람을 느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총학생회 정 후보로서 출마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봉사하고 또 도움이 되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그정 입후보랑 이제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딱히 크게 준비한 건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이렇게 공개 발표 자리에서 저희가 지나치게 떨고 긴장해서 저희가 전달하려는 걸 제대로 전달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연습을 했던 게 저희의 가장 큰그 준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건축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학생회가 동아리 재계처럼 돼 있어서 저랑 부부자 둘다 이제 학생회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선배님들이 해주신 거에도 너무 많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되게 존경스러울 점도 많고 이제 앞으로 저희도 뭐 군대를 다녀와서 뭐 건축대학을 이끌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학생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입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대학 모든 인원들이 2시부터 이제 7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공개 발표에 지금 두 분밖에 참석을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뭐 질의응답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지만 지금 못 해드린 게 일단 아쉽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유세를 돌면서 언제든지 유세 기간 동안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못한 답변을 추후 답변해드릴 예정입니다. 공개 발표회에서는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공개 발표회를 통해서 선거 유세 기간 전 후보들의 각오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학우들의 곁에서 불편을 잠재워줄 학생 자치기구 선거가 정해지는 기간인 만큼 많은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준영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